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294로 갑니다. 자, 294로 가시면은 32번서부터 있죠, 그죠? 32번 찾았습니까? 요건 229페이지로 가볼게요. 요약집. 자, 요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222로 가시면은 다음 주에 들어갈 거지만 미리 한번 가볼게요. 220,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25 가시면은, 그 밑에, 자, 쭉 넘겨서 229까지 가겠습니다. 229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 볼게요. 기억해 보시면은 229의 밑에 3번에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기억. 사례부동산이 유사지역이었을 때는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이 지역요인을 비교해서 격차가 판정되죠. 그러면 판정을 안 해야 돼요? 지역요인을 판정을 해야 돼요. 하고 개별적 요인도 비교하죠. 근데 인근 지역은 지역적 요인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개별적 요인만 비교하는 겁니다. 지역 요인은 비교가 생략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강남역이 지역이 100점이고 역삼역이 지역이 80점이에요. 그럼 그냥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유사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점수가 사례가 80, 자, 우리가 얻었습니까? 사례가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100이면 사례가 80이죠. 그러면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 인근 지역은 됩니까? 지역 요인이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사 지역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판정해요.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은 생략합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 생략하는 거죠. 여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294페이지 32번 있었죠? 1번에 보시면은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파악할 때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이 필요한 것은 유사 지역이요? 인근 지역이요?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은 지역이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잘 나옵니다. 그럼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 33번의 별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자, 2번에 가시면은, 지역 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입니까? 거시적입니까? 거시적 광역적이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이죠. 바뀌었나요? 이거 보세요. 33번의 별표 쳐놓으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유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염두에 보시고요. 2번인 거 아시겠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렵다래도 얘는 어렵지 않았어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4번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에 가장 잘 타당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니다. 자, 천이기의 재개발이 일어나면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천이기에서 바로 성장기로 가니까 1번이 정답일까요? 자, 이 2번에 이 지역의 수명은 자연적인 자원에 의해서 갑니까? 좀 건물이 동태적입니까? 동태적으로 항상 변하는 거죠. 자, 3번 성숙기는 집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며 주민의 이동이 활발하다? 자, 우리가 이건 성장기에서 활발하죠. 성숙기는 집가가 최고인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수면 현상이 생태학적인 현상보다는 제도적이에요? 생태학적이에요? 생태학적이죠. 우리가 인간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도시 성장이 빠르지 않다면 인근적인 수명이 주기가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빨리빨리 바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35번에 인근적인 수면 현상 적합하지 않는 거 2번. 천이기는 여가현상에 대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 맞아요. 근데 성장기만큼 상승합니까? 일시적 가벼운 상승입니까? 성장기와는 유사하지 않죠. 이게 기출입니다. 답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옳지 않은 거 2번 갑니다. 자, 보통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도심의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죠. 근데 지역적 선호에 따라서 좁아지지 않는다, 좁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은 강남은 가격이 올랐죠. 근데 다른 데는 안 올랐잖아요. 그럼 강남만 지역이 좀 동일수권 범위가 좁죠. 그죠? 근데 서울로 본다면 강남만 빼면 거의 다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일반 주택은 동일수권이 좀 범위가 넓다는 거죠. 동일한 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좁아지기도 하겠죠. 지역 선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었죠. 그 다음이 37번의 5번. 자,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일반적으로 전이에요? 후예요? 후가 원칙이 되겠죠. 성수도가 낮을 때가 전이겠죠. 5번이 틀었죠? 이렇게 보시고 넘길게요. 다른 것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답만 좀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8번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거. 자, 5번. 자, 지역 분석은, 자, 부분 분석입니까? 지역은 전체적인 겁니까? 부분적인 건 개별이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은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로 보셔야 돼요? 전체를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구체적 분석은 맞아요. 근데 표준적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바뀌었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적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판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틀었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에 3번이 틀었는데,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구할 때 먼저 개별 분석을 합니까? 지역 분석을 합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단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답 몇 번? 3번. 40번 갑니다. 자, 40번이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참 애매한 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거든요. 그죠? 틀었죠? 자,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됩니까? 그럼 이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40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 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로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완전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막 어지럽고 막 그러면 지역 분석이 앞에 나오니까 이건 맞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절묘하게 냈어요. 절묘하게. 그러니까 1번은 선명하죠. 1번은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보다 선행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3번은 조금 어렵게 이제 말을 장난쳤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셔서 교수님 그냥 찍어주세요. 그럼 295페이지 가시면 33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33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절 믿으세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어요? 이게 진짜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안 건드려. 그다음에 성성세천하. 그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할게. 출제빈도가 낮아요. 왜냐, 안 뺏겨, 이제. 그죠? 그 어디까지냐? 그냥 여기까지 물어봐. 여기까지 물어보고, 얘와 얘를 바꿔내고, 그렇게 해서 33번이 가장 스탠다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33번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했지만 중요한 건 33번 위주로 가자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33번을 내도 틀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33번을 다시 볼게요. 1번은 맞나요? 아, 2번이 틀었으니까 1번이 맞겠지. 그럼 가보자고.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쪽 이용이 들어가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이라는 게 들어오죠. 대답해보세요. 내가 표준, 수준,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안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충분히 요번에 출제원이 이걸 뺏겨서 이걸 개별 분석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FM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 맞죠? 동일적이고 개별 요인이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동일수권은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근 지역과 유저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질문들이 맞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이 5번. 자, 후 개체적. 그럼 개별 분석은 어떤 용어를 판정합니까? 최용을 판정하는 것이 편의적 용어를 판정하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일까요? 그러면 점프해서 다 풀지 못하고요. 33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32. 아직 여러분들 그 48번은 아직 안 풀어주셨죠? 48번. 332페이지 48번은 피우고 계셔요? 48번. 찾으셨어? 그럼 가볼게. 1번 오늘 기준 시점 했어. 안 했다면 나 섭섭해. 했어요? 틀린 걸 찾아. 뭐 한참 봐. 가격 조사잖아. 가격 조사. 현장 조사야, 가격 조사야. 가격 조사잖아. 그때그때 틀려. 아까 바로 봤을 때 빨리 왔어야 돼.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뭐 틀렸어? 가격 조사를 알려 안 났죠. 현장 조사를 알죠, 알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격 조사와 완료를 계속 바꿔요. 그죠? 그러면 현장 조사가 맞아요? 가격 조사가 맞아요? 개시한 날짜가 맞아요? 완료한 날짜가 맞아요? 계속 내, 계속. 계속 내도 틀리거든. 이봐, 좀 전에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알았지, 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 2번 틀리면 나 쓰러져, 2번. 지금 유사죠? 왜 틀렸을까? 아니, 그게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유사지역이 아니니까 인근지역이겠지. 이건 인근지역이에요, 인근지역. 맞아요? 인근지역이 대단히 속해 있고, 동질적이고, 지역률을 공유하잖아. 아,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오늘 한 거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거니까. 바로 해도 몰라, 이씨. 1번 뭐 틀렸어? 뭐라고, 그게? 틀리면 알아서 해, 그냥. 2번은 뭐가 틀렸어? 인근지역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5번이 정답인데 5번이 왜 맞는지 한번 보세요. 5번이 맞죠. 형이 일찍게 기억하세요? 누가 일찍게? 그럼 형성유의는 일찍게가 맞죠. 그죠? 여기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걸 발생유인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 발생이 맞아요? 형성유인이 맞아요? 형성유인이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작년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못 맞추면 나 진짜 쓰러져. 51번에 5번이 왜 틀린지 보세요. 51번에 5번. 묻지 말고. 왜 틀렸어? 51번에 5번이 왜 틀렸냐고요. 왜 틀렸냐고요.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를 완료한 날짜. 아, 미친 환장한다 정말. 아시겠습니까? 가격조사 완료를 계속 바꿔낸다니까요. 지금 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1번 정도에 5번이 정답이 돼요. 작년에도 기준 시점을 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이제 자다가도 깨다가 얘기하겠다. 기준 시점은 언제? 무슨 조사? 가격조사 완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5번에 가격조사를 게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죠. 아시겠죠, 그죠? 뭐 어려워. 가격조사 완료만 외우면 돼.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날짜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예외도 있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또 나와. 또 나와도 또 틀려. 5번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번 물어봐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51번은 이거 5번 풀었어요? 풀었다고 하세요? 나머지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이제. 자, 문제집으로는 301페이지 보시고요. 3방, 자, 우리가, 아니, 아까 몇 번까지 풀었지, 다? 우리가 아까 295에 33번 다 풀었죠?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41번 안 풀었다. 41번 갈게요. 흥분하다가 41번 안 풀었어. 찾았나? 300페이지. 41번. 찾았어? 그 기억이 유명한 문제예요. 기억이 왜 들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해설을 보든가. 개별론이 아니라 지역요인을 공유하죠. 그런가요? 이게 나왔던 기출이고. 인근지역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유동적, 가변적이겠죠. 지금 300페이지에 41번에 디귿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역분석은 그 행함으로써 사례수의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지역분석은요. 아까 봐봐. 이 지역분석은 가격이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이 아니죠.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까? 앞에도 바꿔야 돼요.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 얘기해봐. 대상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것도 고쳐줘야 되지. 그렇죠? 미음번. 지역 분석을 행한 후에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용도가 다양하죠? 그래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분석의 채용을 다룰 수 있다. 맞는 거는 디귿, 미음 두 개죠? 그런가요? 42번은 이제 얘기해봐. 42번은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대상에 속해 있다며. 그죠? 그 다음에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겠죠? 인근 지역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은 간접이에요? 직접 영향을 줘요? 유사지역이 간접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약집으로 가서 우리 선방식을 좀 즐기고 와봐요. 페이지 220페이지 가시니까, 자, 220페이지 가시니까, 자, 다음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죠? 이렇게 선방식. 여기 이제 한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선방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선방식이 있고, 삼면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칠방법이에요. 칠방법. 몇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칠방법이 가로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삼방식, 칠방법에 대한 걸 놓고,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해서 오른쪽 시상가격이라는 걸 좀 보고, 그 계산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어본 다음에 그 삼방식, 육방법, 칠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만 볼게요. 들어볼게요. 몇 방식이에요? 아니, 칠방법이 아니라 삼방식, 삼방식.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 삼방식이라니까. 칠방식이 나와. 자. 삼방식이죠. 몇 개 방식? 세 개 방식. 우리가 가격의 삼면성입니다. 자,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의 가격이 비용성이 원가 방식이에요. 몇 방식? 3방식. 그럼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이죠. 비용성이 따지니까. 그런가요? 원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분필이 얼마인지 제가 나가서 시장에서 비교했어요. 그러면 시장성을 따지는 거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 되겠죠. 자, 이 분필에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볼 수 있죠. 그럼 수익성을 갖고 따지는 것은 수익 방식이라는 거죠. 몇 방식? 3방식이에요, 3방식. 그래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건물 짓는데 그냥입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시멘트값, 토지, 치트값 이런 거. 그럼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렇죠? 자, 평가사가 이거랑 비슷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비교했어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왜? 비교했으니까. 잘한다. 그럼 이 건물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임대료가 많이 나와. 수익이 많이 나와. 수익방식. 깜짝아. 아셨죠? 그죠? 세 방식이에요. 그죠? 그게 3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7방법이라는 것은 7가지 방법인데, 원래는 이제 가격이라고 해도 맞는데, 요즘 또 가액이라고 나오고요. 임대료를 또 임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원가법. 원가액. 그럼 이건 가액이죠. 그럼 적산법은 어떻게? 임대료가 되겠죠. 그런가요? 적산법은 임대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거래 사례를 비교하죠.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매기니까 가격이고, 임대 사례는 가격이에요. 이건 임대료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왔는데,
원가니까 원가 들어갔죠. 비교니까 비교 들어갔고 수익이니까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세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를 맞춰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세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수익 분석법이 나오면 돼 안 돼? 어떻게 했어? 적산법. 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야들이가 딱 맞아야 되고. 근데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는 원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근데 거래 사례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뀝니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칠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요? 무슨 가격 조정? 시상가격. 그래서 자, 이 시상가격이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가법에서 나오는 가격을 적산가격이라고 하고 얘는 적산임대료인데 임대료는 안 적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온 거는 비교해서 준한다. 비준가격이라고 하고 임대료는 비준임대료라고 하고요.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격이야. 그 다음에 이건 수익임대료죠. 수익가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시상가격이라는 자체가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밑에도 있지만은 문제집으로 가셔서 연결시켜 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기 전에 우리가 페이지 302페이지로 가시면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 문제가 있어요. 302페이지. 2번 문제 있나요? 302페이지 2번. 찾았어?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자, 요 가는 무슨 성이 나와줘야 되고 비용 성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이야 글자가 맞아야 돼. 할 수 있어? 나는 임대 사례니까 일단은 비교가 들어가겠고 그죠? 사례 비교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일곱 글자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겠고 틀리면 큰일 나. 다 있어 다? 다는 수익 들어갔지? 그 다음에 다섯 글자가 나와야 되지. 그 수익 분석법밖에 없지. 이거 틀리면 그냥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아니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서 쓰러져 이거. 아시겠죠? 그죠? 되셨어요? 요즘 되고 왜 웃으세요? 맞춰야 되고 이것도 틀린 사람 많아.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을 가볼게요. 6번. 6번 찾았습니까? 이게 기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료에서 시상가격을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시상가격이 나온 가액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건물이 있으면 원가 비교 수익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죠. 원가는 싼데 비교하니까 비싸고 수익도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격이 있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비교 방식이죠. 얼마예요? 1.2억.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비준가격이 시상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교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비교 방식이 몇 프로? 그럼 0.5를 곱합니다. 화이팅. 0.5. 맞나요? 0.5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 비용 있죠. 원가죠. 원가. 자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의 적산가격이 1.1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가요? 곱하기 20%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50 곱해서 50 곱해서 20에서 숫자 나오면 앞대가리만 치면 되는 거야. 맞아? 야매로 갈까 말까? 가요? 밑으로 가면 힘들어. 우리가 맨날 해봤잖아. 맨날 틀려. 그냥 소점에 돼. 그럼 1억이죠, 1억? 임대료죠, 임대료. 자, 임대료 뭐다? 수익 방식이에요. 아까 수익이 임대료를 가격으로 전해달라고 했죠? 임대료가 나오면 수입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입 방식에 대한 그 임대료는 시상가액이 1억이죠. 1억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수입 방식. 몇 프로? 30%죠. 자, 그러면요. 소수점으로 거치면 어렵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갈게요. 그냥 1.1 곱하기 20을 때려봐. 그러면 22가 되죠. 아, 쉬워. 22가 되잖아.
그 다음에 1.2를 1.2 곱하기 50 곱해봐. 60이 되네.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네. 그 다음에 요건 1에다가 30이니까 30이 되겠지. 이거 다 더해봐. 어머 깜짝아. 112 되잖아. 그죠? 어. 그 다음에 112. 그럼 112 나오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지.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소득주문을 고치면은 밑에 헷갈려요. 자, 다음 번에 곱해서 더한다. 그럼 앞에 숫자는 무조건 마지수밖에 없거든요. 수치가. 할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밑에 원래는 해설대로 간다면 0.5, 0.2, 0.3를 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1.12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힘들잖아. 어차피 곱해서 더하는 문제는 그 앞에 숫자에 112만 나오면 되거든요. 맞나요? 어.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3면의 등가성 원리가 성립되지가 않겠죠. 맞나요? 자, 갈게요.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요, 일반 재화예요. 얘기해봐요. 재화잖아요. 맞죠? 어. 공급자가 1,000원에 팔았어요. 수요자가 얼마 샀어요? 1,000원에 샀죠. 어. 어려워? 쉽지? 어. 그럼 1,000원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이나 일반 재화 시장은 가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맞아? 그렇지? 그러면 부동산은 다 똑같아? 달라? 달라요. 비용을 따랐을 때와 가격과 비교했을 때와 수입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 그래서 이거를 시산이라 그래요. 자, 봐봐. 임시로 계산. 원모타임. 임시로 계산. 어, 이게 가격이 아니죠. 아직 평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냥이요. 가중치가 있어요. 자, 지금 50%의 가중치가 여기 있죠. 그럼 비교 방식의 가중치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따가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죠. 곱해서 더한다. 산술평균이 아니에요. 산술평균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그냥 산술평균한 게 산술평균이죠. 그럼 시장가액 조정은 가중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시장가액은 무슨 가격? 가중평균이 나와야 되지 산술평균이 나오면 안 돼요. 맞출 수 있겠어요? 대답만 잘하시는데. 맞을 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거는 아직 계산이 다 안 끝났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나와 있는 아까 1.12억이 최종 평가가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요 가격들이 최종 가격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시장가격은 최종적인 평가가입니까? 최종 평가가격의 중간가정 가격입니까? 중간가정이니까 시장가격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이론을 맞출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라는 거는 일단 무슨 가격부터 정고 시장가격을 정해놓고 조정을 하라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답이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럼 문제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고 했나요? 네. 자, 그러면 갈게요. 5번 갑니다. 5번의 별표 3개. 5번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치셨어요? 그럼 가볼게요. 감정평가 3방식의 시장가의 조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건 감정평가 3방식은 무슨 성, 무슨 성을 기초로 합니까? 좀 전에 했잖아. 저기 적혀져 있잖아. 3개. 맞지? 맞잖아. 그냥 맞더래. 시장가액은 아직은 다 평가한 게 아니죠. 3방식이 도출된 각각의 그냥 가액이죠. 그런가요? 그럼 시장가액을 그냥 조정을 해야 돼요. 시장가액의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해야 되죠. 격차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4번 왜 틀렸을까요?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 맞겠죠. 어. 맞습니까? 몇 번 정답? 4번 정답. 그럼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시장가의 조정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시장가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 방식에. 맞출 수 있겠어? 그래서 4번 일단은 시장가액 나오면 무슨 무조건 무슨 가격? 뭐 가중평균이 나와야 돼요. 산술평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꼭 얼른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장가격 나오면 무슨 평균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요게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거기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 6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3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01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셨나요? 가시게 되면은 자 이건 이제 풀어 좀 볼게요. 자 감정평가에서 틀린 거 1번 3방식의 근거는 가격의 3면성이 있었죠. 원가 방식은 근거가 무슨성? 비용성. 비교 방식. 시장성. 수입 방식은? 수익성을 말하죠. 그런가요? 그럼 3방식이 구한 시장가격이라고 하고 가격은 결국 같다는 것이 등가성 이론인데 어떻게 돼요? 이 등가성의 원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 부정적으로 봅니다. 등가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론만 낸 거야.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3방식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식은 비교 방식입니다. 그죠?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은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자, 갑이라는 이제 갑순이가 이제 을순이가 딸이야, 딸. 엄마하고 딸. 엄마하고 딸. 근데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지금 29살인데 49세를 20살 많은 애를 데리고 왔어. 그죠? 근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백수야. 그죠? 그럼 그냥 얘네들 감정평가해. 감정평가한다는 거죠. 몇 방식으로 해? 3방식으로 하는 거죠. 3방식으로. 아시겠습니까? 3방식으로 해서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너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돈 들어간 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 그건 그냥 돈이 들어갔어.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야 너 얘랑 살면은 나중에 장래에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가 수입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야 너 내가 널 키운 데까지 지금 얼마가 들어간지 원가 방식이잖아요. 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설득력 있어? 없어?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앞으로 얘랑 뭐 먹고 살래? 라는 건 수입 방식이잖아요. 설득력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엄마 내 인생 책임지지만 내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근데 비교 방식이 가장 설득력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 비교 방식이 설득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정순이가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정순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연하 25살을 데리고 왔어. 이름이 송우석이야. 근데 얼굴도 잘생겼고 연봉이 5억이야. 그러면 그냥이야 이거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다. 설득력 있어. 설득력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비교 방식이야. 비교 방식.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와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쓰는 게 비교 방식을 많이 써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중추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가장 평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평가가 아직 우리나라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이 수입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수입 방식이 가장 선진과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선진과 기법이 도입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고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가 제가 이제 감정평가 그걸 우리 또 전공을 했는데 한국 감정원에 가면은 일본판 감정평가가 있고 미국판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 감정평가의 역사는 외국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의 감정평가를 뺏기다가 이제 미국의 감정평가를 뺏겨요. 그렇다 보세요. 시장 가치. 마켓 밸류라는 거는 우리나라 영어야? 영어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평가를 다 이 미국 평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상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장 가치로 얘기를 하고요. 감정평가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다 감정평가를 수입 방식으로 갑니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입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런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역삼동에 빌딩을 사들였는데 수입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정평가가 지금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후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 비교 방식을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 비교 방식이 그냥 얘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설득이 있어. 너 뭐 어떻게 했니? 그러면 아, 얘가 3억이니까 3억 했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나라가 비교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비교 방식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가장 진보된 거는 수입 방식. 가격이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가가 좀 우리가 활성화되려면 수입 방식이 좀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비교 방식은 그냥입니까? 비교하기가 쉽습니까? 나가면 사례가 많잖아요. 갖다 때리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 방식은 장래라는 걸 갖다 계산을 쫙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직은 비교 방식이 더 됐다. 그래서 리츠라는 거 아시죠? 자, 얘가 이제 야매만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학자잖아. 얘기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리츠가 활성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수입 방식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기가 없기 때문에 리츠가 아직 활성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리츠가 활성화되는 때는 이 감정평가가 선진화될 때가 리츠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리츠는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리츠가 활성화될 날이 옵니다. 오는데 그건 뭐가 활성화될 때? 수입 방식. 그럼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방식이 잘 나온다? 비교 방식. 뭐하다 그랬냐? 3번 하다 그랬죠?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 이거 25살인데 연봉 5억이고 송구석 잘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냥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죠. 찍겠어? 4번. 적상가격이 원가법이에요. 그럼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다 상각이 됩니다. 상각이 되는 자산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토지는 무슨 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신 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는 비교 방식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셨어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자 303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번 문제가 하나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원가법 찾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가법 일단 나갈 건데, 자, 이거는 제2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요. 감가누계액. 그러면은 적산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기역번이 있어요. 기역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2조달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아까 따라서 비중가격. 비중가격이 우리가 니은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비중가에. 그래서 우리가 자 따라보세요. 사시지계면. 그럼 거래사례 가격이 있으면 사정보정 시점 지역용인 개별용인 면적이 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익 환원법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4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아까 수익 가격은 순수익에다가 무슨 율로 나누죠? 환원율로 나눕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따라보세요. 적산법. 적산법은 자 따라보세요. 적산 기기필. 자 따라보세요. 기기필. 자 기가 뭐죠? 기초가액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기필이니까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 기대율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순수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무슨 재경비를 더합니까?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그래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적산 기기필. 그러면 기필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대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서로 갖게 가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6번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7번서부터가. 자, 7번에, 자, 따라보세요. 원가법. 자,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셔서. 자,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가볼게요. 222. 자, 22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차분하게 들어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좀 끊었다가 제가 쉬었다가 좀 가겠습니다. 너 또 많이 힘들면 힘드니까 분위기 안 좋아요. 자, 올게요. 자, 들어보세요. 분위기 좀 살리기 위해서. 이 분필은 그냥요,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상각도 돼. 그렇죠. 얘는요. 그래서 얘가 100원이면 얘가 10원이 날아갔어요.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이래. 그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0원이 나가면 30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건물에만 적용돼요. 토지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적용되지 토지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같은 게 원가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토지도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조성지 매립지라는 것은요, 조성지나 매립지는요, 거래됐던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 매립했다는 거는 여기서 매립했다는 게 거래됐던 게 없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납니까? 그럼 지금 원가를 조성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토지 원가 방식도 사용하는 게 공공용 부동산이에요. 자, 세종의 시청 있죠? 그럼 세종시청은 수익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수입 방식으로 못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얘기해봐. 세종시청이 임대료 받아먹지 않잖아. 그지? 세종시청은 몇 개 있어, 세종의 시에? 그럼 거래됐던 게 많아? 비교 방식 안 돼요. 원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 부동산은 무조건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세종시청이 내려오면서 그냥 토지 취득 가격이 있어. 건물에 대한 원료가 있겠죠. 그것만 갖고 세종시청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공공용 부동산에 적용된 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아까 기준 시점 기억나시죠?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 시점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기준 시점하고 준공 시점이 똑같습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을 놓고 기준 시점을 갖고라 그래요. 그럼 얘는 항상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준공 시점이 만약에 2018년 7월 1일이다. 그럼 얘는 2020년 7월 1일로 나요.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죠. 2년만큼 시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에서. 그죠? 재정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감가 수정해서, 자, 이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입니다. 그럼 갈게요. 자, 다음에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자, 의의 보고 계십니까? 그 원가법이라는 것은 재조달원가에서 무슨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 뭘 구한다? 가액. 그럼 이게 적산법이라고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적산법 해야 돼요. 이건 원가법이 맞아요. 원가법이 맞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또 바꿔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다시 갈게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재조달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뭘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찾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원가 방식의 장단점 갈게요. 원가 방식은 신축 건물이 적합하겠죠? 진지 별로 안 됐으니까. 공공용 공인 목적, 그래서 특수 목적 같은 교회나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조론가의 재생산 비용이라는 의의 있어요? 갑니다. 제조론가란 대상 부동산을 무슨 시점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기준점. 재정가에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제가 재생산 비용의 재정가를 복제 원가라고 했고 대치 원가를 대치 원가라고 했어요. 찾았습니까? 자, 이거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똑같이 만든 인간을 복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대체하는 게 대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동일하긴 동일한데, 자, 물리적으로 동일하면 복제예요. 근데 기능이나 효용적으로 동일하면 대치인데, 자, 볼게요. 만약에 자동차는 원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자동차를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보세요.
그 만약에 지금 2020년 7월 1일 날 자, 차를 뽑았어요. 흰색을. 자, 흰색 소나타를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지금 뽑고 나왔는데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보험회사가 다른 차로 교체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나타 흰색 3천만 원짜리 오늘 나온 걸로 주세요라는 건 복제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맞나요? 근데 똑같은 차가 없어요. 그럼 그냥요?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죠. 그럼 K7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원가다? 대체 원가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똑같고 효용이 똑같은 건 다른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그럼 최근에 지어진 거는 어떤 게 낫죠? 복제하는 게 낫죠. 어저께 지어졌으면 원가를 아니까. 근데 진지 30년이 지난 거는 우리가 한옥은 단종됐죠. 그럼 오래된 거는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오래된 거는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포니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포니는 그냥이야 단종됐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해야 되죠. 프라이드급 대체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오면 뭐 효용기능 대체, 최근 건 오래된 건 대체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자 넘겨보세요. 감가가 페이지 가시면 224에 자 따보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건물이 금이 간 건 무슨 적이에요? 물리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기능적. 탄광촌이 폐광된 것,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5층짜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만큼 감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1000원에서 지금 300원을 빼니까 700원이 된다면은 자 건물도 그냥이에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지나온 연수가 경과연수죠. 경과연수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100원씩 300원이니까 100원 100원 3년이죠. 300원만큼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얘기죠. 똑같이 보니까 얘도 1000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300원을 빼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 대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로 봅니까? 있는 거로 보면 미리 빼서 700원으로 간다는 거죠. 자 얘는 따로 대치는 미리 빼준다. 그러면 1000원으로 시작해요. 700원으로 시작해요. 그럼 다시 300원을 빼면 안 되겠죠. 그럼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좌측은 복제고 오른쪽 대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물리적으로 나오면 복제고 효용은요? 대치. 그런가요? 신축은 복제. 오래된 건 대치죠? 맨 밑에 대치 비용으로 구한다면 무슨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다음 오른쪽에 제가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자가로 갑니까? 도급방식으로 갑니까? 도급방식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수급인의 적정인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안 된다. 반드시 포함이 된다. 그럼 자가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건설이 원칙이죠. 이해하셨죠? 갑니다. 자, 책에 가셔서 306페이지 간단하게 풀어보고 올게요. 자, 306페이지 가시면 7번 있나요? 7번? 찾았습니까? 7번. 자, 원가법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것은, 자, 5번 갈게요, 5번. 자, 펜 들어보세요, 5번. 5번에 가시면은, 동일한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효용이 들어가면 복제예요, 대체예요. 대체 원가가 되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8번도 기출인데, 자,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된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을 봤을 때, 원가법에서 감정표 과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번 별표. 자, 아까, 자, 이 제도원가를 산정할 때는 직접 간접비용도 포함되고 개발업자 이윤도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죠. 된다고 하셔도 돼요. 감가상각비도 이제 포함돼서 추정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데, 9번 문제에다 별표 3개 치세요. 9번 3개. 치셨습니까? 근데 이 저자분이 최근 잘 쓰셨는데, 해설을 안 해놨어요, 해설을. 옳은 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다른 건 왜 틀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해놓을게요. 1번에 신축 시점 있죠? 이건 기준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조건 무슨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제도론가는 다른 시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할게. 제도론가는 오로지 뭐? 아,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신축 시점 나오면 돼? 건축 시점, 준공 시점, 별 지랄떠는 시점. 무조건 기준 시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자가건설인 경우 도급건설로 준하죠? 이게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치원가 할 때는 기능적 강가가 필요 없는 거죠. 물리적 강가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강가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강가가 필요하지 않고 물리적 강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고치셨어요? 제도원가에 구할 때 편축 건설비에는 수급인 적정이 포함됩니다. 자, 5번이 아까 자칙의 7번의 5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효용이면 나오면 대치원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1번 신축을 뭐로? 3번은 물리적과 기능적이 바뀌었죠. 4번은 수급인 적정이 포함된다. 5번은 복제가 아니라 대치원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